오늘은 남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예 문제에 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 사이에 이 노예 문제 때문에 서로 감정도 많이 상했습니다. 1860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사람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 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 합중국에서부터 탈퇴를 했습니다. 남부 여러 주가 미 연방에서부터 탈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United, 연합했는 나라인데, 이제 그 중에서 남부의 여러 주가 탈퇴를 해서 자기네들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United가 United 대신에 Confeder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제퍼슨 데이비스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연방 군대가 섬타라고 하는 곳에 그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섬타에 있는 United States 군대가 이제 그 보급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급품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미 남부 사람들이 연방정부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다른 연방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로서 이제 보급품을 보내야 되겠는데, 무장을 해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무장을 하지 않고 비무장으로 배에다가 보급품을 싣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섬타에 갔습니다. 그래서 보급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861년 4월 12일 날 남부 군대가 포트 섬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받은 연방정부 군대는 아무 힘이 없어서 이미 남부에는 남부 연방정부가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틀 후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쪽 군인들이나 북쪽 군인들은 대부분이 다 전투 경험이 없는 90일 동안의 90일 기간 동안의 자원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와서 90일 있다가는 제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군대가 다 이제 경험이 없는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런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의 전투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대부분의 전투에서 남부 군대가 이기고 북부 군대가 졌습니다. 그런데 1864년 초에 북부에서는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랜트는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트가 들어가서 여러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864년에 링컨이 재선이 되었습니다. 1865년 1월 31일에 의회는 헌법정정 13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 신속하게 이것을 동의해서 정식 헌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노예 해방과 노예 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에서는 노예를 다 해방을 시켜야 되고 이제 앞으로 노예는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노예 제도 폐지하는 헌법 정정안을 통과시켜서 정식 헌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865년 4월 2일 남부군의 패배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그랜트가 들어가서 전쟁을 잘해서 남부군대가 자꾸 지고 북부군대가 이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부군대가 이제 1865년 4월 2일에 이제 전쟁은 졌다고 생각을 하고 리치몬드 시디에서 방화를 하고 피신을 했습니다. 온 건물에다가 다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1865년 4월 9일 남부 군대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군대의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하고 북부 군대의 총사령관인 그 그랜트가 만났습니다. 1865년 5월 26일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정식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정전을 했습니다. 종전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다시 미국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Reconstruction. 1865년부터 1877년까지 12년 동안 이 시기를 Reconstruction의 시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을 총단결시키고 또 해방된 노예를 보조하고 지원을 하는 이러한 일을 주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켰는데, 이 노예들이 갑자기 해방을 당하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 노예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고생은 하고 비참한 생활은 했지만은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하는 그것뿐인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해방은 되었지만은 또이 자기 자신의 책임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잘 지도를 했습니다. 프리드만 뷰러라고 하는 부서가 연방정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만 뷰러에서는 해방된 노예들을 잘 보조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부에서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수도 많지 않고 해서 그렇게 잘 노예들을 지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 사람들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주 노여움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여움을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손쉬운 것이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살 계획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부인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 이제 연극을 보러 갔는데 이 기회를 타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머리에다가 총을 쏘서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또 국무장관도 윌리엄 씨 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부통령 앤드루 잔슨 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를 해서 부통령은 암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죽고 나니까 부통령이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 앤드루 잔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잔슨은 링컨과 같은 엄격한 인종 평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부 사람들에게 대해서 후하게 대했습니다. 모든 남부 주들은 그들이 새 정부를 조직을 하는데 잔슨은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들의 의회는 많은 새 법을 만들었는데 이 많은 새 법률들이 상당히 인종차별적이었습니다. 흑인들의 civil rights, 민권이 부정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만스 뷰러가 사업을
잘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의회의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Civil Rights Act of 1866. 이 법률에서 흑인들의 권리를 옹호를 했습니다. 흑인들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률에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1868년 6월 달에 헌법 정정 14조를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노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들은 연방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이 조항을 수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북부의 주들은 전부 연방 정부에 속해 있지만은 남부의 주들은 연방정부에 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테라토리 스테이트스 영토의 그 지위밖에 못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의 주들은 또이미 연방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주한주 주마다 이제 그걸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헌법 정정 승인해야 주에 가입을 시켜준다. 헌법 정정 제14조를 승인을 해야 가입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정치에서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867년 3월 달에 의회가 리컨스트럭션 액트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남부에 5개의 군사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남부를 5개 지역으로 갈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군사 기지는 북부의 군대들이 주둔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치안 유지 군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부 사람들이 언제 또 반동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북부 군대가 5곳에 주둔을 해서 치안을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868년에 대통령 선거가 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호레이시오 시무아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주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유리시스 그랜트가 그 전쟁 영웅 그랜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랜트가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랜트는 북부에 있는 공화당 당원들이 다 그랜트에게 투표를 했고, 물론 그건 공화당 후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투표권을 얻은 남부의 흑인들이 다 그랜트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 그랜트는 남북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 그랜트 주택으로 이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그랜트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 사람들이 그랜트를 찍어서 그랜트가 이제 당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의 공화당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남부의 주들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정정 제15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헌법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할지면 인종 문제로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투표하는 데 대해서 그 주에서 무슨 이상한 그 방해 공작을 할수 없다고 이렇게 헌법으로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생겨난 한 가지 유명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KKK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이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정식 이름은 The Ku Klux Klan. 이것을 머리 글자만 따서 KKK라고 하는데 1866년에 백인 우월주의의 비밀단체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테니시에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주로 흑인들을 공격을 하고 흑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린치를 했습니다. 린치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구타도 하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관료들은 이것을 알지만은 그냥 묵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할수 없이 The Force Act라고 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랜트가 이 법률을 서명을 해서 이제 그것이 법률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자면 군대가 헌법정정 14조 미국 시민에 관한 규정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미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이 이제 담당하는데 이 포스 액트에서는 이 특별히 헌법정정 14조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KKK를 아주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KKK는 이 당시에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1920년대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대단히 흥미스러운 일을 봅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쩌면은 호마 플레시라고 하는 흑인이 기차의 철도 기차의 백인 칸에 탔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차에 백인이 타는 기차 따로 있고 또 거기에 흑인이 타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흑인이 타는 방과 백인이 타는 방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 흑인이 백인 타는 칸에 들어가서 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나와서 소송을 했습니다. 철도 회사에 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이 제정했는데 이제 남북전쟁 후에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왜 백인 칸에 탔는 것을 불법이라고 나를 체포를 했느냐 그렇게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판결이 참으로 이상한 판결을 했습니다. 대부분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고 할것 같으면은 segregation segregation 분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런데 백인 방이나 기차에 백인 방이나 흑인 방이나 꼭 같은 시설을 한 이상에는 백인 타는 방과 흑인 타는 방을 분리해도 그것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것은 동등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분리 그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헌법 법률에 의하면은 이 분리 이 자체가 이 헌법 위반인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판결도 분리 그 자체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도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